여호수아서 2장 오늘은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2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리고 성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을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누구고 또 여리고 왕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하는 장면이 우리 욥기 1장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천사도 서고 사단도 선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질문을 하죠. 1장 7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을 하기를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단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나름 자기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세상엔 분명히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권세를 주신 것이 사단에게 주어진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가 사단에게 주어졌을 때 그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은 죄 가운데 놓인 자들이고 저주 가운데 놓인 자들이에요.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를 관할하고 있죠. 그 중에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 욥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지만 사단도 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욥기 1장 12절에 사단에게 하나님이 주는 권세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의 소유물을 다 쳤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소유물은 내 손에 맡기노라. 하지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어떤 재물이나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멸망을 당한 것 같이 되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로 또 사단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욥에 대해서 말할 때 욥기 2장 6절을 보면 또 주님이 그 몸에는 손을 대지만 그러나 생명은 절대로 해하지 못하게 또한 경계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욥에게 사단이 공격을 해서 그의 재물과 그의 자녀들을 또는 그 몸을 쳐서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을 받게 하는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욥기를 보면 마지막에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주권 앞에 나의 무익한 입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종이 무지한 입술을 사용해서 무지한 말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낮아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단은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어도 그것의 한계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여리고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욥기에서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허락을 받고자 한다라는 거죠.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온 두 명의 정탐꾼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리고 왕이 가서 그러면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잡아들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여리고 왕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스리는 여리고 왕이고 그 강하게 성을 지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성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근본 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죄성, 우리의 근본 죄성이 누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거짓의 아비에게서부터 났다라고 하면서 그 거짓의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면서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왕이 지시를 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 세력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망 권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망 권세자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죽이려고 기생 나합의 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의 세상 가운데 있고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영접해서 내 안에 이제 믿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심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망권세가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왜? 바로 그 가나안 그 여리고 성의 왕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주장하는 사망권세자 마귀이기 때문에 내게 율법을 가지고 또는 어떤 내 죄의 속성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흔들어대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생 나합의 집에 안에서 찾아간 것을 뽑아내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면 착개오가 예수님을 집안으로 모셔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착개오는 자기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였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던 자예요. 사람들한테 그때 당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은 죄인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그 뽕나무 앞에 가서 섰을 때는 삭개오의 믿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 섰던 겁니다. 라합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정탐꾼은 라합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두 제자를 보냈을 때 너희가 들어가서 머무는 집에 먼저 평안을 빌라라고 했던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도 주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것은 바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기생 나합의 집에 구원이 이르른 거예요. 우리가 기생 나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많은 우상을 섬기고 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는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속한 자요. 죄악의 속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망 권세자 마귀는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이 땅을 정탐하러 이 가나안 땅을 무너뜨리려고 너희 안에 바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뺏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흔들어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흔들어대고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내 앞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심령이 낙담이 되어지고 또는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좌절이 올라오고 낙심이 올라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역사가 내게 임하신 예수님을 빼앗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진멸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요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생 나합의 집에 찾아온 정탐꾼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단의 역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육체 안에 쓴물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쓴물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는 죄의 속성인 가나안 족속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성은 여리고성으로 아주 견고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는 털을 잡고 있는 마귀는 그것을 몰아내려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육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가는 혼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려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은 무너뜨려야 돼요.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의 모든 이 세상에서 얻어진 이론들,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은 전부 나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것에서부터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이 교만이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은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내 생각이 염려, 걱정 또는 낙심하게 하고 분노도 하게 하고 내 의가 부딪히고 그리고 무너뜨리게 하고 분리시키게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싸우는 믿음이 세워져야 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를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자이냐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주 잘한 사람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음식도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겐 옷도 주고 감옥에 갇힌 자에게는 또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도 한 컵 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임금이 하신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에는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사람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긴 것은 자기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잘 빼앗기지 않고 보존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내 형제가 내 몸이고 나와 한 가족이고 내 집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돌아보고 살펴보는 사랑의 사람인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온 이 두 사람을 자기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잘 돌보고 섬기고 그를 보호한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자에게 속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다가 잘 숨깁니다. 6절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3대로 덮어서 그들을 숨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말로 3대라고 표현한 이것은 영어로는 이 3대는 린넨을 말해요. 히브리 말로는 피스테흐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으로 숨긴 거예요. 이 마로 무엇을 만들어요? 세마포를 만들죠. 린넨으로 세마포를 만듭니다. 그 세마포를 만드는 나무로 이 사람들을 덮은 거예요. 왜 도대체 이것으로 덮었느냐?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덮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고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죠. 내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공고와 쇠사슬에 앉았을 때 주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와 사망을 다 제거시키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심으로 주님이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사망의 권세인 이 가나안 왕이 권세가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그 산마가 그들을 덮어서 숨겨줍니다. 시편 91편 4절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가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다른 말로 시편 31편 20절에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또 시편 23편 4절에 우리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죄악 가운데 있고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서 죄의식이 올라와서 죄악의 그 어둠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내 심령의 낙심이 어디서 와요? 또 내 안에 어떤 실망이 어디서 오고 내 안에서 좌절이 어디서 와요? 바로 내 안에서부터 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이 내 안에 있는 내 어떤 판단이 또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 내가 느끼고 내가 분별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것 또한 내 환경에 대한 분별과 판단이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참으로 부족한 자이지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로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작은 나, 소자예요, 소자. 그렇죠? 작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주님은 작은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해도 그 사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나의 이 허다한 많은 죄도 죄 없다라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셨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되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 죄를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 올라옵니다. 내 형제의 부족함 보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그걸 덮었기 때문에 내 눈에도 뭐를 덮어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 내 눈에 예수의 피를 바르셔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통해서 영혼들을 보고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하게 보이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덮어버리셨습니다. 세마포로 덮어버리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피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죄의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한다면 바로 이 여리고 성의 왕이 보낸 사람들처럼 이 정탐꾼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된 자냐?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자냐? 아니면 여리고 왕의 분부를 받고 온 악한 영의 소속이 되어진 자냐? 내 안에서 반드시 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두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죄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내게 오지만 그럴 때 우리는 기생 라합이 가진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이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덮으신 은혜의 구세주라는 것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죠.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서 2장 2절로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 가나안 땅 분명 우리 심령이라 그랬죠. 내 심령 안에 이와 같은 두 나라의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적 싸움에서 기생 라합은 믿음을 택했어요. 나의 죄악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자로 그것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택하지 말고 오직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내 허물을 도말하시고 죄 없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산마 더미 속에 두 정탐꾼을 덮은 것과 같이 그 기생 라합은 그래서 이 산마로 그들을 덮고 나서 지혜롭게 그 여리고 사람들한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나한테 왔지만 갔으니 나는 알지 못하니 너는 급히 따라가라.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동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어 쫓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그래서 그들을 따돌려서 더 이상 자기 집에 거하게 하지 아니하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라합의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나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따돌려서 내 집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더 이상 찾아와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나는 그것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어 쫓고 난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 계속하겠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생 라합은 믿음을 붙잡는 그 순간에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모시고 보호한 그 순간에 그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바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였다면 이러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지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 바람에 핍박을 받아요. 우겨싸임을 쌓이게 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아무리 사람들한테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하여도 죽임에 처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는 그 십자가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가 가진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가 가진 생명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만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자인 것을 알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여호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리고 왕의 그 권세자들을 능히 내쫓고 그리고 그들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역사가 그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너무너무 죄악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주님 안에서 기억하지 않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 매 순간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요, 찬송하는 자로 바꿔지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죄가 많다고 느껴지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자,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더 그 죄를 붙잡은 고집 덩어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죄의식에 잡힌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 아래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정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이 사망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된 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도 않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여전히 있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걸 다 도말해 버리셨으니까, 다 덮어버리셨으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것이 없고 예수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사단이 언제 내 심령 속에 찾아와서 나를 넘어뜨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 주님이 정말 이렇게 세마포로, 산마로, 린넨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을 믿으시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